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중전쟁이 나날이 격화되면서 전선의 최일선에 뛰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현주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모저모, 그리고 미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2.7%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존도가 26%입니다. 근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성적표의 큰 특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매출을 한번 보시죠. 2018년 3분기에 65조 4,600억. 그것이 2018년 4분기에는 59조 2,700억, 그리고 2019년 1분기에는 52조 3,900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65조 4,600억이 52조 3,900억으로 2, 3분기 내로 내려앉은 겁니다. 영업이익도 17조 5,700억, 2018년 3분기입니다. 그 다음 2018년 4분기에 10조 8천억, 그리고 이번 1분기에 6조 2,300억으로 앉았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 셈이죠. 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29조 원 정도 됩니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출 증가율은 1.8%에 반해서 재고 증가율은 16.05%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말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로 맞이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은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글로벌 전략 회의를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전사 회의는 취소하고, 각 사업부 단위로 조촐하게 회의를 개최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삼성 문제를 다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 순환사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근래 우리 사회의 일부는 삼성을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범법행위를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정농단에 개입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구속돼서 2018년 2월 달에 출소하기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 및 출소 1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월 달에는 미래전략실이 해체됐습니다. 그룹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 전략실이 해체가 2017년 3월 달에 해체가 됐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11번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점점 횟수가 빈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정부나 각종 기관들, 예를 들면 공정위, 참여연대, 검찰, 경찰, 뭐 정선위, 금속노조, 민변, 국토부 등 경찰에 고발하였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총 10건 정도 됩니다. 2018년 12월 27일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음 서울중앙지법 417호 행사대법정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의 의장이 피고인인 삼성 관계자 32명을 대표해서 김태엽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노동법 위반 혐의로 노동조합법입니다. 법정에선 삼성 측 관계자는 32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 공소 사실을 설명 듣고
배너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32명은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들이고 그 다음에 주요 계열사들의 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삼성, 2019년 순환사, 삼성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삼바수사,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공격적인 압수수색을 멈추지 않습니다. 2019년 올해 1사분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삼성과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 행해진 압수수색은 19차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9차례, 2018년 18차례인가,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11번, 예, 11번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수원본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이제 압수수색이 이 정도니까 아마 보안수색 수사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이 문을 닫기를 원하기라 하듯 마냥 줄기차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진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이 정인가 이렇게 묻지만, 어떻든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엄격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분식회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업지원 TF는 2017년도에 그룹을 통합조정하는 미래전략기획실 미전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대신해서 그 규모를 축소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업지원 TF입니다. 사업지원 TF가 조직적으로 분식회계에 개입했다 이렇게 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합니다. 이 조직은 2017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사업, 삼성전자 사업부나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사업을 조정하고 또 사업과 관련된 큰 그림과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향한 매수합병 등을 추진하는 일종의 조직의 컨트롤타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압수수색과 또 소환 그리고 구속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검찰은 왜 이리 삼성에만 유난히 가혹한가라는 그런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만은, 또 삼성이 범죄 집단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검찰은 삼성전자의 삼성지원 TF가 이 분식회계의 증거인멸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삼성의 지원 TF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미칠 것을 걱정해서 실무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믿으면 그 결과에 맞는 결과를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 회사의 목적 함수는 이익과 매출을 만드는 거지만 검찰의 목적 함수는 자신들이 기대한 바대로 구속을 시키고 죄를 찾아내는 거죠. 또 때로는 뭐 죄도 만들어내니까. 예. 질문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는가?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는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창사 이래로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만일에 앞으로 미중 사이의 이 격돌이 더 장기화되고 더 이 규모가 거대화되면은 삼성전자가 겪게 될 매출 급감과 이익 급감이라는 것은 뭐 아주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불황 수준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개최하는 전 세계의 주요 주재원들이 모여서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예년에 비해 참석자들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전체 회의도 없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소규모
회의로 다 대체가 되고, 또 사업부별로 각자 알아서 뭔가 살아남는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아주 소규모 전략회의로 이렇게 퇴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시가 아니고 평화시, 그 경기가 괜찮을 때에도 이 10만 명 정도,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이렇게 큰 방대한 조직은 통합조정, 통합기능, 조정기능, 계획기능, 전략기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래전략실처럼 또 구조본부처럼 그룹의 통합조정기능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그런 정부 인사들도 막상 자기가 이제 기업들을 들여다보니까 통합조정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조직을 부활시키는 것이 그룹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영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조정기능이 있어야 이렇게 위기 시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디에 우리가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지 어떻게 하면 새 시장을 개척하게 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면은 한번 우리가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모아서 한번 잘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개 그룹의 전략회의가 마무리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현재 이 삼성 TF에 대한 뭐 수뇌부들이 많이 구속돼 있으니까 이 사업 지원 TF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의 통합 조정 기능이 거의 무력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 컨트롤 타워가 거의 와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삼성그룹 내 계열사의 통합 조정도 거의 무력화되고 와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럼 컨트롤 타워가 그렇게 중요하냐? 전쟁을 치르는데 사령부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령부가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위중하고 이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이렇게 받고 또 명명백백하게 벌을 줄 거는 벌을 줘야겠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이 별건 수사 형식으로 해서 결국 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은 검찰로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저 삼성전자와 같은 그큰 기업이 정말 전쟁을 해나가는 데 내에서는 가능하면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안 낫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벌이 있으면 받아야겠지만 우리 사회는 유독 삼성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삼성이 없어지면 뭐 압수수색할 거리도 없겠지만 예. 어떻게 우리 사회는 그렇게 삼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냥 모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청와대나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정리정돈을 해주면은 그래 필요하면 또 벌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뭐 벌을 이렇게 감면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분식 삼바 분식 회계에 대해서도 빨리 끝을 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도 청와대와 같은 그런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지원 TF가 와야 되는 것은 상당히 그 뼈아픈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중차대할 때 전쟁을 치르는데 사령부 없이 전쟁을 치른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